우리가 집을 짓다 보면은 그 아궁자리가 중앙에 오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중앙에도 위치해가 있고 굴뚝도 중앙에 위치해가 있다면은 구들놓기가 좀 쉽지만은 보통 보면은 중앙에 창문이 있고 또 아니면은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할수 없이 불을 지피는 아궁이라든지 배인이 되는 굴뚝은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된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아궁이 중앙에 있고 굴뚝이 중앙에 있는 이런 그 기능으로 축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구들연구소에서 개발한 그 기법을 사용하면은 아궁의 위치와 굴뚝의 위치가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항시 중간에 있는 그런 구조로서 또 그는 기능으로서 구두를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궁이가 여기 있고 방 중앙으로 해서 굴뚝이 여기 있다면은 일반적으로 그 줄고래를 이렇게 놓던 부채살 고래를 놓던 그런 형식을 많이 취하는데 저는 그 허튼 고래로 불이 마음대로 퍼질 수 있도록 허튼 고래를 놓습니다. 놓으면은 아궁의 하열이 주로 굴뚝 방향으로 이렇게 거의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배연이 되는 그 방향과 좀먼 곳은 냉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궁의 하열이 그쪽으로 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배출을 한다면 윗목에는 냉습을 막고 있기 때문에 뜨시지 않고 거의 아랫목의 아궁이 부분, 아랫목의 이 부분만 좀 뜨시게 되는데 이 주류뚝을 막아보면은 이럴 경우에는 아궁이와 굴뚝이 방 모서리로 향하기 때문에 여기는 일자의 주류뚝도 좋지 않고 뒤끝자의 주류뚝도 좋지 않고 니은자 그러니까 시옷자의 주류뚝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아궁의 하열이 이쪽으로 건조한 부분으로 중앙으로 돌아가지고 결국은 배연은 이렇게 양쪽으로 난 배연구레가 이렇게 나가 굴뚝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궁에서 길이서 중앙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배연의 길이와 중앙으로 돌아가 이 배연의 길이가 짧은 곳으로 아궁의 하열이 많이 그 배출이 돼 가지고 그쪽이 훨씬 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쪽에가 더 가깝기 때문에 중앙을 데운 그 화열과 연기가 이쪽 2번의 배연구로 많이 배출이 돼 가지고 이쪽에가 훨씬 더 뜨시고 이쪽에는 좀어덜덜 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쪽으로 화열을 미는 방법은 배연되는 마지막 그 배연로의 상단에 화정판이라는 그 블록을 한 10cm나 그 정도로 이렇게 낮춰주면은 그 낮추는 높이에 따라 이쪽으로 많이 오는 그 배연의 양이 저쪽으로 배연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화정판으로서 불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